잠깐만. 아니, 얘가 자나?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다니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글쎄 난 한 집에 세놓고 살았어도 이놈의 방구석은 한 번 구경도 못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어머니와 누이가 시골에서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아주머니 죽은 사람과 한 집에서 몇 달이나 아유 그 사람 잡을 말씀 마세요. 글쎄 우리 딸년 보고 물어봐요. 그 사람하고 한 집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고요. 아 인사를 할 줄을 아나 말을 붙일 줄을 아나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간 줄을 아나 나한테요 새빵 닮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 이 연탄가스가 새어나와서 죽은 걸 가지고 왜 엉뚱한 사람을 족칩니까? 아 참네. 연탄가스가 저절로 새어나온 게 아니라요. 난로 뚜껑이 열려 있었대잖아요. 아이고 뭐니라 세상에. 아, 내가 난로 뚜껑을 열었다니요. 아 이런 세상에. 아니 새돈 밀린 것도 못 받으려고 내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 방세 밀린 게 있어요? 그러면요. 아 글쎄 우리 딸년 보고 물어보세요. 내가 속 쏜 건 이루 말을 다 못합니다. 네. 아니 문을 제대로 잠그고 잘 줄을 아나 수돗물을 쓰고 나면 꼭지를 제대로 잠글 줄을 아나 아 전기불을 켜놓고는 전기불을 제대로 끌 줄을 아나 글쎄 내 손으로 한두 번 전기불을 꺼준 줄 아십니까? 네. 아니 그러니 연탄 뚜껑인들 왜 안 열어놨겠어요? 방구석도 구경 못했다는 사람이 남들이 자는 방에까지 올라와서 전기불을 꺼요? 그럼 그날 밤에도 아주머니가 전기불을 끌어 올라오셨구만. 아유, 하늘이 압니다. 아유, 내가 어디로 보길 서니 그새 사람을 죽일 사람입니까? 아유, 거미 한 마리가 나와도 내가 쩔쩔매는 사람인데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네, 아유. 하나님 맙소사. 얘, 너한테 뭐라고 하대? 양말을 내보이면서 당신 거냐고 묻잖아 망측스럽게. 아니 그래서 뭐라 그랬어? 뭐라고 하긴 멋쟁이들이 신는 그런 양말이 있으면 한번 신어보고 싶다 그랬지 뭐. 그래서? 그 여자 거라고 그랬지 뭐. 응? 그랬더니 그 여자 얘기를 자꾸 캐묻잖아. 아니 싸우고 나갔단 말까지 했니? 그럼요. 칫솔이니 비누니 그런 것 가지고도 네 거 내 거 하고 싸우더라고. 죽였더니 누가 죽였겠어 빠나지고. 응. 아니 형사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 아, 괜한 의심 살려고? 그나저나 인전 새빵도 다 나먹었다. 응? 사람 죽은 방에를 어떤 놈이 새 들어오겠니? 에휴, 아니 글쎄 이년아 내가 뭘 했니?
집안에 말만한 계집애가 있어 호래비한테는 새빵 못 내놓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꼬리를 치고 방정을 떨더니 꼴 좋게 됐다니. 어머머, 내가 뭐 어쨌어요? 응? 여자를 끌어들일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늦췄더니 고집부리고선 안 내쫓고서는 이제 와서 왜 내 탓이 내 탓이. 아, 왜 저렇게 치타니나 이거. 어, 길은 세갈래다. 첫째는 그 편지, 즉 소설가 한우정을 찾아가는 길과 둘째는 없어야 할 나이롱 스타킹이 있었고 있어야 할 카메라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범죄의 단서란 말씀이시죠? 세 번째 길은요, 부장님. 왜 이마에 흉터가 있을까? 원한이 있는 곳에 흉터가 생기는 법이지. 자네라면 어떤 길로 가겠나? 두 번째 길로 가겠어요. 나이롱 스타킹 말입니다. 자네 역시 여자라면 호기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부장님은요? 난 우선 첫 번째 길로 가보겠어. 자, 그럼. 네, 저도 그럼. 수고하십시오. 만 잡아떼지 마십시오. 그냥 죽었습니다.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나한테 유산이라도 전해주라고 합디까? 결국 당신은 그의 죽음과 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난 장의사가 아닙니다. 관계도 없는 남의 죽음에 대해서 뒤처리를 의논받을 하등의 이유가 제겐 없습니다. 뭡니까? 읽어보시죠. 설마 이래도 모른다고는 안 하실 테지? 이번에 선생님을 배울 때는 꼭 완성시킨 것을 보일 것입니다. 일주일 안으로 저는 그것을 해치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기웃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는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친구였군. 우리는 지름길을 두고 괜히 먼 길을 돌고 있었고. 무슨 뜻이죠? 일주일 내로 그것을 해치운다는 것은? 유도신문이 때로는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시간 낭비라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선생! 우린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건 소설을 쓰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스터리라고 제가 잘 아는 사진사 소개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소설을 써보겠다고 절 찾아왔더군요. 소설을 쓰겠다고? 네. 제목은 장군의 수염입니다. 역사 소설인가요? 이순신 장군 얘기인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만. 하여튼 그 소설의 줄거리나 들어볼까요? 역시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사람들은 왜 소설을 쓴다면 의뢰 줄거리부터 듣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줄거리 같은 건 그건 해거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글쎄요. 줄거리랄까. 하여튼 어느 나라가 독립한 데서부터 제 소설은 시작됩니다. 수염 말이죠?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모조리 재밌어. 빠짐없이. 자, 보라. 저, 위대한 독립운동을 영도한 각각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하시오. 독립군은 모두가 수염을 기르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까닭이야 있겠소. 있다면 오랫동안 면도조차 할 틈이 없었다는 것 정도지. 네, 그 매력 있는 수염을 저희들이 길러도 괜찮을까요? 어, 그거야 마음대로 하시구려. 사람들은 독립 그 자체보다도 장군이 기른 수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예? 여보 이거. 아차차 거 잊을 뻔했구만.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아이고. 아이 참. 제 소설의 주인공은 그렇게까지 하며 수염을 기르기가 어쩐지 싫었습니다. 그러나 수염을 기르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란 힘들었습니다. 은행원도 기르고 기업가도 기르고 직공도 기르고 대학 교수도 기르고
막벌이 노동자들도 길렀습니다. 수염은 독립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수염을 기르라고 독립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워했던 결과가 닥쳐왔습니다. 여보게, 불안한가? 아, 그렇다면 자네도 수염을 기르지 그래. 난 기르기가 어쩐지 우스워서. 당분간 휴양을 해야겠어. 저, 그 수염 때문입니까? 그 수염을 길러야 한다는 법이라도 생겼나요?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요. 헌법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수염 얘기는 왜 꺼내?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몸이 쇠약해진 모양이군. 자, 퇴직금이야. 몸조리나 잘하게. 자살하러 왔습니다. 난 말이에요. 죽어도 못 기르겠어요. 난 못 기르겠단 말이요. 어서 날 잡아가주시오. 어서. 수염을 기르고 안 기르는 건 개인의 자유요. 지금 당신한테 해당되는 죄라면은 술 마시고 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특별히 봐줄 테니 어서 댁으로 돌아가시오. 대충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그 주인공은 끝내 수염을 기르지 않는가요? 우선 거기까지밖에는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재밌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화식으로 써도 소설이 될 수 있을까요? 재밌군. 하지만 좀 너무 관념적이란 말씀이죠? 아니, 너무 만화적이죠. 선생님, 역시 소설은 소설가나 쓰는 거야. 우리들 사진기자는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는 거죠? 요즘엔 제목만 써놓는 소설가 지망생들이 많더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소설이나 써보자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하여튼 써보시오. 소설은 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쓰는 거니까. 물론이죠. 손으로 쓰는 거죠. 손으로. 그러니까 그 뒤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우연히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하고 함께 있더군요. 나시네 말이죠. 나시네요? 그건 잘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 남 같지가 않았어요. 아시겠죠? 3월 26일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어디 있었는가를 말해주시겠습니까? 네. 설마 제가 그 시각에 철원 씨가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냐고 묻는 것은 아니시겠죠? 옆에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댁이 무엇을 했느냐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음악을 듣다가 잤어요. 바로 이 침대에서요. 12시부터 1시까지 잠오지 않은 사람을 위한 심야의 음악 프로였어요. 나도 철원 씨가 죽어간 시각에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봤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난 멘델스존과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평온한 멜로디를 듣고 있었어요. 참 기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아, 그리고 말이죠. 아침은 6시에 일어나서 블랙커피 두 잔을 마셨어요. 승마하러 갔었죠. 아는 분들과 같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가 어떻게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그 시각에 잠을 못 이룬 사람들이면 알 수 있죠. 난 그 공목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들었느냐가 문제죠. 철원 씨 방엔 라디오가 없어요. 꽤 정확히 하시는데요. 저 좀 잠가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왜 헤어졌죠? 우연히 만났다가 우연히 헤어졌어요. 우연이라뇨?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우린 우연히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친해졌어요. 1년쯤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우연히. 몹시 다투고 헤어졌다는데 그것도 우연인가요? 네? 우연한 싸움이었어요.
누드 모델에게 카메라를 주고 온 날 우린 몹시 싸웠어요. 카메라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누드 모델에게요. 하지만 질탄 건 아니었어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 손님이 계셨구만. 아, 괜찮아요. 경찰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 네. 정 회장님이세요. 저 공항에 좀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노스웨스트 편으로 외국 손님들이 오길래. 저, 아, 물론 제 사업 관계로지만 역시 이런 땐 여자분이 있으면 우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니까. 경찰에서요? 왜 자꾸 귀찮게 보시죠? 옷을 벗는 직업이지만 몸 파는 여자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전 이래봬도 한땐 그림을 그렸답니다. 아니, 난 사진 얘긴데. 어머나, 서에서도 누드 모델을 구하시나요? 그래, 사진 모델도 해보셨어요? 아니, 아직 사진 모델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 김철훈이란 사람 아시죠? 김철훈? 아, 사진기자 말이죠? 그 사람의 카메라도 알고 있겠죠. 그 사람에겐 생명과도 같은 그 카메라가 왜 당신 손에 넘어갔는가 그것 좀... 네, 빛에 쪼들리면 천이라도 옷을 벗죠. 저처럼 말이에요. 카메라 쯤은 약과죠. 빛을 줬나요, 당신에게? 약간요. 어쨌든 카메라는 그가 준 거니까 자세한 건 그쪽에 가서 물어주실까요? 그리고요, 누드 모델이 필요하시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만나드리겠어요. 잠깐만, 김철훈이 죽은 걸 아시죠? 네? 왜? 놀랬어요? 아, 아니요, 전 아무것도 놀라지 않아요.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순진한 사람? 죽었다니까 그저 해본 소리예요. 누구나 죽으면 다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거든요. 또 뵙겠어요, 그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이 사건을? 글쎄요, 연탄가스를 사용한 자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살 이유는? 나신의 말입니다. 그 여자에겐 벌써 다른 남자가 있더군요. 세상엔 남자를 실현시키는 재미로 살아가는 여자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여자 중에 하나란 말이지. 손톱을 봤나? 네, 봤어요. 보통 여자처럼 그 흔한 매니큐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들을... 아니, 김철훈의 손톱 말이야. 김철훈이의 손톱이라니? 아무리 자살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럽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는 게.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 그것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손톱, 발톱은 깎는단 말이지. 하긴 유서도 없었지만 유서가 있어도 자살이 아닐 수가 있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 얼핏 보면은 자살 사건인데 그 유서의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다란 말이야. 유서라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 아닌가 말이야. 의뢰에 있는 솜씨를 다해서 깨끗이 이쁘게 쓰려고 노력하는 말이야. 결국 타살이었군요. 인간은 죽는 순간에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야. 난 아직까지 생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고 죽은 자살자를 본 적이 없어. 자,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막연한데요. 그래, 막연하다. 이런 때 신문에선 오리무중이란 말을 잘 쓰지. 우린 그런 안개 속을 한 10리쯤 걸어왔을까. 자네 감기 걸려봤나? 감기라니요? 감기가 왜 걸리는지 아나? 네, 환경이 바뀔 때 범죄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철훈이는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 걸렸을게나. 그게 언제일까? 그리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땀이... 부장님은 문학적인 수사를 하시는데요? 문학하고는 반대지. 문학은 구체적인 걸 애매하게 만들지만 우린 애매한 데서 구체적인 걸 찾아내니까. 김철훈이가 감기가 걸렸다면 그건 실직당한 날이 아닐까요? 그 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래,
그리고 또 흉터가 남아있고. 하여튼 그 사람은 사진부 기자 노릇할 위인이 아니었어요. 요컨대 그 친구는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선 기자는 바쁩니다. 기자는 뛰고 난 뒤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 이 친구 암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암실에 있나? 어? 네. 암실에 들어오면은 내가 완전히 혼자라는데 안심한다. 대낮. 밖에서는 햇볕이 내려쬐이고 사람들은 그 휘황한 광채 속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 광선과... 이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철훈이가 하는 말이에요. 부장님도 물어보세요. 암실에 들어오면은 내가 완전히 혼자라는데 이 반심을 한다. 그만두시죠. 못하겠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둥근 달 모양의 형광판이 파란 빛을 던진다. 그것은 저편쪽 벽 너머의 딴 세상으로 향하는 출입구처럼 보인다. 하이포산의 새콤한 냄새와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타임워치 소리. 아, 여기는 영원히 잠들어 있는 피안의 세계다. 암실 작업은 나를 해방시켜준다. 나는 예외 없이 카메라 렌즈 옆에 서 있다. 렌즈의 앞으로 뛰어가 피사체의 세계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슬픔에도 폭발하는 즐거움 속에서도 언제나 언제나 손님처럼 나는 그 밖에 있어야 한다. 뉴스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나는 언제나 뉴스 밖에 있어야 한다. 나는 날로 카메라의 렌즈처럼 되어가고 있다. 정말 미칠 것만 같다. 아, 그래서 결국 신문사를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가 신문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신문사에서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정 박사 아시죠? 정영필 박사. 아, 정영필 씨. 이름은 알고 있죠. 그분이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인터뷰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레셔널라이즈 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고도한 정밀기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Undeveloped Country의 Human Relation을 보면 아주 그만... 아! Undeveloped Country를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후진국이라고들 하죠. 후진국. That's right, that's right. 아, 저 선생님. Yes? 저 미국에 몇 년 계셨습니까? Well, almost 5 years. 5년 있었습니다. 네. 아유, 굉장하시군요. 5년 동안에 박사학위를 두 개나 땄으니. 아, 보통 에너지... 에너지틱. 아, 네, 참. 에너지틱 하시군요. 아, sure, sure. 자, 좀 드실까요? 드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excuse me, 한국에 와서 김치가 어떻게 핫한지 스타밀 트러블이 심해서요. excuse me, 자꾸 나오네요. 식성이라는 것도 절대적은 아니니까 사실 생활부터 우리는 개선하는 것도 괜찮다고 할까? Yes, oh yes. 저 미국 가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버터가 느끼해서 속이 쓰리셨겠죠? What do you mean? 자, 대강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족 사진 찍는 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Oh, certainly. 아, 어떻게 찍을까요? 어떻게 찍으실까요? 여기서 하죠, 그냥. 자, 준비하지. 잠깐 실례하겠어요? 네. John! 데려오셔. Mary! Where are you? Mary! John! 어서 마미? 어서 마미? Oh, they want to take our picture and put it in a newspaper. Oh, my isn't that wonderful? Uh-huh. Daddy? Oh, come on, boys. 자, 빨리 준비해. 뭐라고 있어? 아, 저, 부모님. 쟤들은 아직 한국 이름이 없나요? 네, 얘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답니다. 아, 사모님께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물론 외국제라면 뭐든지 다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사람 이름만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 제나라 말은 아직 못 배웠다 하더라도 이름쯤이야 못 알아듣겠어요? What's the matter, Daddy? So what? 더구나 서양식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상한 대접을 못 받거든요. 양부인이나 개 이름은 서양식 이름을 붙이니까요. 전 그만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부르시는 걸 개를 부르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 개라고? 이런 배라 먹을 놈 같으냐고! 어따 두두하냐 아무런 놈 이리 봐! 선생님! 넌 애들에게도 없는 이리 봐! 뚱뚱하냐 아무런 놈이 이리 봐! 애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말을 모르니 인형하고만 놀겠죠. 아니, 그래도 말 된다, 배려미! 왼종일 인형하고만 놀 수 없잖아요? 대뜸! 뚱뚱하냐 봐! 아무런 놈이 이리 봐! 신문사 안에서도 유명해진 얘기죠. 존! 메리! 여컨대 그 친구는 사회생활할 능력이 없는 친구입니다. 에, 그 흉터 말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걘 생전 싸운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다친 겁니까? 왜 자꾸 물으세요? 제발. 자꾸 묻는 게 아니라 자꾸 숨기니까 하는 말 아니요.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는 지금 겨우 지탱하고 계시는 겁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타살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연탄 난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기 손이 열었다면 자살입니다. 남의 손이 열었다면 그건 타살입니다. 누구의 손이든 왜 그 뚜껑을 열었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사의 고난을 느끼는 것은 동생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흉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예미가 걔 죽였어요. 어머니, 예미가...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어머니. 기왕이사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히 다 털어버리셨구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철은이가 갓난애 때 얘기예요.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드셨죠. 그런데 잠결이 그만 인두레의 이마를... 철은아! 평생을 이마에 흉터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 애미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어머니... 죽었어요. 어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어머니는 그 애가 이마의 흉터 때문에 성격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늘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이번 일도 다 그 흉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철은이가 죽었다면 차라리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을 아이들은 모두 소작인이나 행랑살이하는 종의 자식들 뿐이었지. 우린 김정승의 멧돼 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애들과 어울려 지낼 수가 없었어요. 철은이는 시궁창 속에 뛰어노는 그 애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난... 알아요, 어머니. 전 지금 이 선생님들한테 땅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땅이라니? 땅은 우리의 운명이었죠. 우린 땅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지주였어요. 해방이 되자 우린 땅의 복수를 받았죠. 아버지는 토지 개혁으로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던 땅 문수와 지적도들은 모조리 휴지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걔 누구냐? 아니, 들어! 야! 철민아!
어린아! 아이고 이 녀석,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바보처럼 놈들한테 속고 살았어요. 그건 영의 먹고는 이젠 두고 달라지 않아요? 아니 뭐... 이놈들아! 이놈들아! 내 땅 내놔라! 안 돼! 안 돼! 이놈, 내 땅 내놓으란 말이야! 어? 안 된다 이놈아! 안 돼 이놈들! 아버지, 저, 그만... 이놈, 난 이제는 내 애비 타지도 무슨 면목으로 애비 노릇을 한단 말이죠? 이놈들아! 내 땅 내놔라! 내 땅... 아버지! 형님이 왔어요! 여보! 자! 이게 땅 문서다! 내 이놈, 네가 원한 대로 땅을 다 놀아줬으니까 썩 나가라 이놈! 제가 지각이 보여놨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용서라고? 난 너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조상님들은 절대로 널 용서하지 않는다. 아버지, 형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 형님이 모르고 그랬다잖아요. 아버지! 여보! 나가! 나가 이놈! 아버지! 당장 나가란 말이야! 걔 나가면 죽어요, 영감! 나! 영감! 당장! 저 영감님! 소에서 나왔으니 때문에 부장님은 이 사건에 그렇게 골몰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린 시간만 허비한 것뿐입니다. 자살이라고 덮어두자는 거지.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자네가 이젠 거꾸로 설교를 하는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점은 화려한 꽃상이와 따뜻한 무덤만 만들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닐세. 죽음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캔다는 것은 산 사람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노릇이지. 어떤 사람의 죽음은 병원과 새로운 의학 연구를 잃게 했고 새로운 철학이나 사회 문제를 던진다.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은 법과 경찰을 잃게 했다는 말씀이죠? 글쎄... 그런데 철원의 죽음은 아무래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 소설이나 정신병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린 이제 사건의 현관에 들어선 거야. 그리고 그동안에 조사한 증인들의 진술은... 건불 같은 것들이란 말이지요? 아, 천만에. 우리는 하찮은 건불 속에서 금싸라기를 줍는다. 자, 신에겐 아버지가 있었지. 나목사. 그 사람은 반신불수를 갖다 죽은 겁니다. 그래, 맞았어. 5년 동안이나 산송장처럼 누워서 앓고 있었다. 그런데 병간호해 줄 사람은 신에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의 나이는... 27살입니다. 병간호하기는 너무나 젊은 나이세. 자네가 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고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이가 며칠 집을 비웠을 때 그 노인은 죽었다고 했어. 어차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니까. 또 본인도 괴로워했으니까. 안락사를 시키라 했을 때야.
철은이가 하수연이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 친구가? 안락사라도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는 없었겠지. 순진한 친구가 필요했던 게야. 철은이 말고 그런 순진한 친구가 세상에 또 있었을까? 증인들의 말을 들으면 그는 외로웠고 환상적이었고 동정심도 있는 청년이었어. 시내는 집을 비우고 그 청년은 노인의 방문을 열었을 것이다. 시내냐? 따님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는 누군가? 따님은 당신을 도망치게 할 차례입니다. 이 방의 모든 것들은 끝나야 합니다. 이 방에서는 모든 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햇볕도 시간도 육체도 모든 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5년 동안이나 이 방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의사요. 딸이 날 죽여주려고 부탁했나요? 난 예수교 신자요. 떠나시오. 모든 것이 조용해질 것입니다. 아주 조용히. 간단히 잠들듯이.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뜰 때면 고통은 참으로 먼 곳에 있을 겁니다. 알겠어? 철은이와 시내가 동서 생활을 한 날짜는 그 노인이 죽고 난 바로 다음 날부터지.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시내가 철은이까지 죽일 이유는 없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를 죽였다는 공모자의 비밀로 철은이는 시내를 묶어두려 했을 거다. 그러나 시내에겐 이미 돈 많은 사람이 생기고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거야. 아버지의 방에서 튀어나오듯 이번엔 철은이의 방에서.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선 제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했다. 벽을 부수지 않고 방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아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아, 천만에. 그게 더욱 수상하다. 아주 적은 트랜지스터가 있었다. 이어폰을 끼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말이야. 신혜는 똑똑한 여자야. 많이 굴러먹었던 여자야. 네. 날이 추워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오세요. 불을 쬐세요. 어? 어머, 연탄불에 갈 때가 됐어요. 눈 내리는 걸 보면서 문득 이 방 생각이 났어요. 난로에 불도 안 떼고 침대 속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철은 씨의 모습 말이에요. 철은 씨. 왜 왔어?
시장관이 묻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어? 아니요. 누가 있었죠? 혼자서 돌아가셨나요? 그이가 있었어요. 김철은이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어찌 됐단 말씀이세요? 시침에 떼지 말라고. 철은이가 그 옆에 있었던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리고 당신은 왜 없었고? 우연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그렇게 해서 만난 겁니다. 옳은 말이야. 까마귀처럼 날아들어 왔겠지. 죽어가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말이야. 다 얘기하겠어요. 벌써 1년 전의 일이군요. 여름이었어요. 음악 소리와 땀 냄새. 그래요. 땀 냄새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여름날이었어요. 전 그 무렵 거의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비밀 댄스홀에서 손님의 팀만을 바라보고 댄스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침묵이었어요. 그때 경찰나! 없는 동안에 뭐 때문에 철은이는 3-4일 동안 알지도 못하는 환자의 병관으로 했단 말이오. 당신 말대로 대소변까지 가려주는 환자를. 그건 침범이라도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오. 저희 아버지는 불행하고 기이한, 그래요, 몹시 환상적인 분이에요. 철은 씨는 그러한 아버지가 좋았던 거예요. 비약이 너무 심하구만. 아버지와 만나자마자 친해진 것은 석유램프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석유램프? 무어가 판잣집이었거든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석유램프를 쓰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저와 비슷하시군요. 주로 암실 속에서 사는 저와 어두운 골방 속에서 지내셔야 하는 목사님과 말이에요. 이렇게 병신이 되자 처음에는 찾아주는 사람이 많았네.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가더니 이젠 아무도 오지 않지. 그렇다고 그 뒤 내게 들아주 떠나버렸을까? 네. 떠났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떠나버립니다. 외로우시겠어요? 그런 자네가 외로워 보이는군. 난 외롭지 않네.
고독을 견뎌내지 못하여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노예처럼 부릴 줄 아는 사람. 아버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는 얘기요. 요점을 말하셔, 요점을. 당신은 줄곧 병간호를 5년 동안이나 해왔습니다. 밤낮 같이 얘기 상대를 하면서 당신은 그것을 지겹다고 생각했겠죠.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도 좋아요. 무엇이 요점인지 제가 알 수 있어야죠. 무엇을 찾는 건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전 얘기만 하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떠나버렸잖아요. 남은 건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가 받을 박해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남아계시지 않니? 아버지는 왜 일부러 순교자가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서울은 옛날의 로마가 아니에요. 뭐냐?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자, 어서 가거라. 목사님과 아버지, 두 역할을 한꺼번에 하시는 아버지는 불쌍했어요. 아, 잠깐. 당신 지난주일 왜 교회에 안 나갔죠? 우린 며칠 동안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 지난주일 당신은 예배당이 아니라 골프장에 있었죠. 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목사의 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 딸이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더욱 불행해지고 그 갈등과 고뇌를 이기지 못하면 하느님을 욕하게 된다고요.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아버지 권유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처럼 그 고통과 싸움을 이기고 신의 곁에 나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주여, 무서워서 떨립니다. 주님도 영혼은 맑으나 육체는 한없이 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은 불타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도 텅 빈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은 분명히 계시겠죠. 목사님. 심하진 않습니다. 아랫마을엔 벌써 괴로군들이 쫙 깔렸습니다. 종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숨겨주십시오, 목사님. 우리도 교인입니다. 교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목사님. 빨갱이 놈들이 알면 우린 모두 죽습니다. 영감님, 난 내 딸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 피 흘린 어린 양들은 조용한 숲속에서 쉬게 해요. 당신도 같이 가시오. 그들을 돌봐줘야 할 테니까. 그놈들 어디다 숨겼지? 도대체 그놈들이 동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목숨을 바치면서 숨겨줄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오? 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오. 더 이상 물어도 아무 소용없소. 저... 들여보내! 들어가! 저리 들어가! 동무,
교회 집사들의 자식들이여. 알겠어. 야! 너희들이 맞고 안 맞고는 목사님에게 달려있어. 어서 살려달라고 빌어봐. 어서! 아니, 얘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교회 마당에서 콩 가지고 안 놀게요. 유리창 깬 건 아버지한테 말해서 물어달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죄 없는 애들을 돌려보내시오. 물론 죄 없는 애들이요. 그리고 동무는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야 하는 목사님이고. 동무! 예. 목사님, 나가. 살려주세요. 아니, 나가. 목사님, 용서해주세요. 나가라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을 욕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대답해 보시오. 어디다 숨겼어? 그래요. 동무들! 자, 목사님한테 빌어봐. 그러면 매를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맞고 안 맞고는 목사님한테 달렸어. 어서! 아프지? 아니, 난 괜찮아. 주여, 어느 양을 구해야 합니까? 내 아내가 죽었을 때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목사님, 그들은 목사님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딴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비밀을 지키신다고 약속한 곳이니까 안전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떠나버렸습니다. 뭐 약속을 했다고? 사람의 약속을 누가 믿어? 인간들의 약속 따위를 믿는 너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 김군, 위선이라고 듣지 말게. 그렇게 비웃으시니 되도록 매를 맞으면서 어쩐지 나는 즐거웠네. 그들이 나를 때리지 않았으면 내가 나를 때렸을 거야.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이해하시겠어요? 철은 씨도 그런 저희 아버지와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물어보고 있는 쪽은 우리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빠져있군요. 두 사람이 왜 사랑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 말입니다. 며칠 동안 도와주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는 건 우습지 않소. 왜 사랑하게 됐느냐고요? 남자들은 그래요. 왜 사랑하나를 강조하더군요. 하지만 여자들은 아니 저는 왜 싫은가 하는 것밖에 분명치 않더군요. 하지만 동서 생활을 할 정도라면은 하긴 한자로 동서 생활이라고 썼을 때 그 서자 때문에 마치 동굴 속에서 짐승 두 마리가 털을 맞대고 살아가는 느낌이 들긴 하겠죠. 하지만 우린 늑대나 여우는 아니었어요. 우린 결합된 거예요. 한 몸처럼 말이에요. 사랑하진 않았지만 말이죠. 우린 결합됐으니까요. 서로의 비밀 때문에. 어, 그래서 바로 그것이요. 그 비밀이 바로 요점이란 말이야. 비밀이라니까 오해를 하는군. 서로의 약점이나 나쁜 것으로 뭉쳐지는 결합 말이야. 그런 결합은 해가 지면 곧 사라지고 마는 그림자 같은 거야. 오히려 비밀을 완전히 없앤다면 우린 한 몸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난 기적을 믿고 싶어. 인간이 정말 다른 인간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아픈 상처를 서로 만지는 데 있어. 난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가 인류와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에 못 박힌 상처 때문이라고 말이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검 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어. 상처. 영혼의 깊숙한 어둠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 그것을 만지면은 낯선 사람도 친구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될 거야. 상처를 만진다는 게 뭐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요는 그렇게 공모가 시작된 게 아니오. 공모라뇨? 그렇죠. 공모라 할 수 있죠. 우린 서로의 비밀을 함께 털어놓았으니까요. 그건 결국 고의 놀이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고의 놀이가 뭐냐고 묻지 않으세요? 카드릭 흰자들이 신부님 앞에서 고해를 하듯이 말이에요. 철원실은 그런 놀이를 좋아했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단 한 사람의 친구를 사귀었거든. 이진이라고 말이야. 그 친구는 왕족의 집안에 태어난 놈이었어. 김영,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노름이나 오입이나 이런 약점을 통해서 사귄 친구가 도덕이나 교양으로 사귄 친구보다 더 강한 법이죠. 깡패들이 가장 의리 있게 지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김영, 욕할 줄 알아요? 김영이 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욕할 줄 모른다는 점도 끼어 있을 거예요. 김영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봐요. 이 새끼. 말해봐요. 이 새끼. 이 새끼. 소새끼. 소새끼. 말새끼. 말새끼.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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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일어나시오. 개새끼들은 모두 다 가버렸어. 내 자신보다 더 아끼고 싶던 친구. 차라리 내가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 친구를 살려주려고 한 것인데 그 때문에 도리어 죽고 말았어. 난 그랬단 말이야. 남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도리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지. 형이 붙들려 갔을 때도 그랬고 이진을 살리려 했을 때도 그랬고. 신에, 난 지금 남을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신에, 이것이 내 고해야. 신의 차례군. 이제 신의가 고해야 할 차례야. 고해 놀이란 그런 거였어요. 왜 자꾸 피하는 거죠? 피하다뇨? 김철훈이가 당신 아버지를, 당신이 김철훈이를 살해 하게 된 당신들의 비밀을 어서 얘기하란 말이오. 여보시오. 아, 계속하시오. 당신이 고해하실 차례입니다. 어서 말해. 아버지에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단 하나의 사실이에요. 쑥스럽고 너무 멜로드라마틱해. 따지고 보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건이지만 좋았어요. 일사후퇴였죠.
우린 걸었어요. 서울서부터 줄곧 걸어내려갔죠. 우리라니? 누구 말이지? 아버지의 친구 아드님이었어요. 대학에 간입학한 대학생이죠. 난 그 대학생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 사람도 날 맹목적으로 좋아했어요. 피난 기분이 아니라 즐거운 피크닉을 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전쟁 중이었죠. 몹시 추운 날이었고요. 그 사람은 말했어요. 지금은 전쟁주의고 총탄은 젊음을 피해가지 않는다고요. 무슨 뜻이지? 내 몸을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난 그 사람을 무척 좋아했죠. 하지만 우린 순결해야 한다고 난 어른처럼 다 이루곤 했어요. 사실 난 너무 나이가 어렸고요. 그냥 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말했어요. 전쟁은 언제나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사랑을 시기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거라고요. 자기의 요구는 플레이보이들의 요구와는 다르다고요. 죽기 전에 전쟁의 신이 자기를 부리기 전에 내 몸을 소유하고 싶다고. 하지만 난 순결을 고집했어요. 철은 씨, 웃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예언을 맞았어요. 그는 도중에서 붙들려갔고 난 외톨이가 돼서 혼자 낯선 피난민들의 행렬에 끼어 내려갔어요. 동사에 걸려 발이 부풀었어요. 정말 난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밤이었어요. 나는 남으로 가는 군용 화물차를 얻어타려고 사람들과 같이 어느 역 국내로 들어가 화통도 달지 않은 화물차에 숨게 되었어요. 통상자옥이 가려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난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정말 이 화차는 떠나는 것일까? 언제까지나 이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가? 우린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중공군들이 밤사이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혜, 뭔가 자꾸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있군. 얘기하겠어요. 하겠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석탄가루로 검게 얼룩진 내 스커트를 털면서 난 내 젊음이나 사랑이나 꿈도 떨어버렸어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전부예요. 난 그때 이미 늙어버렸고 딱딱해져 있었어.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문은 열어줄 수 없었어. 열쇠는 그 척돌기 너머로 던져버렸으니까. 내게서 사람의 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노세에는 호소하고 안간힘으로 구원을 청하는데 그 노세의 눈밖에는 볼 수 없었어요. 감사해요, 철은 씨. 내가 루스로 변질했어. 우연히도 구원을 청했던 날. 난 오래간만에 사람의 눈과 마주쳤던가 봐요. 아니야. 우린 로스처럼 바꿔볼 수 없어. 겁낼 것도 없어. 우린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인간이 정말 다른 인간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서로 아픈 상처를 만지는 데 있어. 신의 우린 결합됐어. 하나가 됐어. 그렇지, 신에.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둘은 금시 결합됐단 말이죠. 아버지를 잃은 딸이 고해 놀이를. 그렇소. 그것도 일종의 놀이 아니오. 시체 위에서 장난을 했단 말이오. 전 부정을 하진 않겠어요. 아무것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슬픔을 가진 사람은 이상스럽게도 남과 친해진다는 전우 씨의 말이 옳았어요. 그러나 고해 노래는 훨씬 뒤에 일입니다. 내가 유치장에서 돌아오자 그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줄로 알고 계시더군요. 전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요. 그 정도쯤 아버지를 속여도 괜찮겠죠? 나도 속였습니다. 시내가 회사 일로 출장을 갔다고. 숨이나 치다 경찰에 잡혀간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부탁을 왜 들어주셨죠? 은혜를 갚겠다고 해서인가요?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사례를 들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신혜 씨. 사례는 오히려 내가 해야 합니다. 난 한 번도 남 목사님과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해본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 말이요. 나 목사님과 나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조난당한 어부들이 외로운 섬에서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부탁을 하시더군요. 신혜에겐 울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전해다. 해졌죠. 서로의 비밀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사람끼리 그렇게 섣불리 헤어질 수 있을까요? 그이와 함께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남의 벽이라고 못을 저렇게 함부로 아무데나 두드려봤고.
아무래도 세 방을 잘못 내는 것 같다. 아이들의 연극 노래처럼 환상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철원 씨는 우리의 생활을 표류라고 했어요. 우린 표류하고 있는 거야. 모든 선객들은 이미 익사했고 이 깨진 선실 안엔 우리 둘만이 남아서 표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창은 선창이겠네요? 어? 신의 머리가 좋은데 우리 바다나 구경할까? 응? 그런데 어쩐지 악취가 풍겨와요. 갯바람은 원래 그런 거야. 덫은 어디 있죠? 태풍에 날아가 버렸어. 엄마, 저기 덫이 있어요. 빨래 말이에요. 때 묻은 빨래? 그럼 저건? 현장실인가요? 아니야, 기관실이야. 저건? 갑판. 해도판. 나침판. 그리고 저거는 루스. 이건 우리를 만나게 해준 무역풍이야. 그리고 보니 배는 다 파손됐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 남아있군. 그래, 희망이 있어. 신에, 우린 여태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신대륙에 도착할 거라 이 말이야. 저도 처음에 그런 장난이 좋았어요. 내장 냄새가 나는 그런 남자들 사이에서 지쳐 있었을 때니까요. 혼자서 상쾌한 바닷바람이나 쐬고 있어. 난 우리의 저녁 식탁을 장식할 고기를 아까울 테니까 말이야. 전 그동안 밀린 덫을 달아야 되겠어요. 네, 낚싯대 주지 않겠어. 자. 예, 저게 무슨 소리냐? 너한테 물론 내가 잘못이지. 잠깐, 왜 자꾸 다른 말로 돌리시죠?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김철훈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상처라는 건? 네, 그인 상처를 미워하고 상상적인 세계로 바꾸어 나가려고 했지만 전 그렇지 않았어요. 상처는 저를 더욱 현실적인 대로 얼굴을 돌리게 했어요. 저의 내부에는 뜨거운 불덩어리, 살고 싶다는 욕망의 불꽃, 비계 냄새를 풍기는 강한 집념이 있었어요. 불행한 일을 겪을 때마다 꺼지려던 그 불꽃은 다시 타오르고 났죠. 하지만 두꺼운 문이 굳게 잠겨 있었죠. 그 문을 열어줄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이도 결국 그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부장님, 좀 더 냉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자살로 보이도록 꾸며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런대로 우리는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나 전 차츰 지루하고 따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신혜. 이게 뭔지 알아? 어? 뭔데요? 어디,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오늘 항해는 어땠어?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덕분에 무전기까지 고장나버렸어요. 그까지 신호가 가진 않고 오기만 하는 무전기는 고장나버리는 게 낫다고. 그게 뭐죠? 알아맞혀봐. 슈미스? 어라, 레인코트, 빨간 레인코트죠? 그보다도 훨씬 귀한 것. 서울에서는 이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던 거. 그런 게 뭐죠? 있어. 봐. 자, 우리들의 마스트. 그 위에 올라서 보면은 우리들의 신대륙이 뜻밖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몰라. 그 불덩어리가 왈칵 모구모구로 넘어오면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이 순간부터였어.
이렇게 놀고 싶었다. 아이들과 그 하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연을 날리며 놀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감기에 걸렸고 아버지는 바깥 아이들, 상놈들하고는 놀지 말라고 했었지. 이거... 우린 이제 연 날릴 만한 그런 하늘도 없군. 난 빨래를 넣을 만한 그런 하늘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표류한 지 벌써 한 달이 됐군. 우리 고해놀이 할까? 없어요. 이젠 고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가슴속에 타는 강렬한 불꽃은 분화글을 찾으려고 붉은 혓바닥을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은 여전히 굳게 굳게 닫혀 있었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현실의 생을 살고 싶었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철원 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어. 소설을 쓰겠다고 했어. 전 직장을 구하러 다녔지. 또 비가 오지? 장마가 너무 길어요.
내게 소리를 내지 마! 제발, 제발 발톱을 깎지 말아줘. 왜 그러세요? 신은 따분한 거지. 소리를 듣고 발톱을 깎고 제발 제발 그런 짓 말아줘. 난 시내를 나눌 때면 언제나 그 곁에 누워있는 시내의 육체를 난 언제나 물고기 같다고 생각했어. 육지 위에 끌어올린 생선들은 물을 찾느라고 아가미를 벌렁거리잖아. 내가 숨을 쉬느라고 어깨를 들먹거리는 것이 난 비리다고 생각한 거야. 이것만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 신이 피늘이 다 떨어진 생선의 살결을 연상한다는 것은 나의 잘못이야. 사람들은 연필을 깎듯이 발톱을 깎고 있단 말이야. 난 그 소리가 아프게만 느껴져. 부탁이야. 부탁이야, 신혜. 이 문을 닫아요. 나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난 창을 열 빛발치는 회색의 공간을 향해 외치고 싶어서 문득 그와 헤어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직 이후의 일이죠? 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만은 아니었어요. 고해놀이, 표리놀이, 그리고 쓰지도 않고 쓰겠다고만 하는 소설 줄거리 얘기도 너무 따분했어요. 겨울이 왔어요. 난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했죠. 첫 달 봉급을 가버려서 우린 참으로 오랜만에 연탄 난로를 샀어요. 우린 처음으로 부부가 되고 생활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산장에 캠핑 온 것 같죠? 정말이야. 곧 봐요. 난로 하나가 얼마나 이 방한 모습을 바꿔놓는지요. 참, 신혜. 오랜만에 우리 고해놀이 할까? 난 이제 고해놀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먼저 할게. 신혜, 내 카메라 없어진 거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지. 난 그 카메라를 루드 모델에게 주었어. 난 다시는 사진을 찍지 않기로 했어. 신혜. 난 학교 다닐 적만 해도 자가용을 타고 다녔어요. 철훈 씨도 보셨죠? 전 학교에 잘 나가질 않아서. 왜 늘 교문 옆에 서 있지 않았어요? 까만 세단. 그게 바로 우리 차였어요. 그런데 4.19 혁명이 나고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지리라고는 어디 생각이나 했나요? 처음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때 그 기분을 짐작이나 하시겠어요, 철훈 씨? 아무리 타락한 여자라도 자기 육체를 남자들 앞에서 보이는 건 싫어해요. 그런데 대낮에 더구나 난 거꾸로였죠. 난 남성을 알기 전에 육체의 부끄러움부터 상실했답니다. 내 몸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고 다만 하나의 선, 하나의 윤곽, 하나의 입체, 그게 내 몸이라니. 오늘이 우리 어머니 환갑 날이에요. 네. 어머니는 아직도 옛날에 부잣집 마나니 옷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정말 뭔가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으시군요. 철훈 씨, 우리 끝없이 걸어요. 이 환갑날이 지나버릴 때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싸웠나요? 질투를 해서. 질투라고요? 나도 분명히 모르겠어요. 아마 고해를 자꾸 졸랐기 때문일 거예요. 난 정말 고해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신혜,
질투라는 거야? 카메라 때문에? 무슨 고해를 하라는 거예요? 고해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좋아요. 고해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아니, 신혜. 이젠 지긋지긋해요. 질투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전 장마가 진 때부터 난 결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고해를 똑똑히 들으세요. 이건 배가 아니라 한 달에 3천 원씩 내는 사글세 세빵이란 말이에요. 저건 창문이고요. 선창이 아니고요. 이건 싸구려 연탄 난로고요. 뭐라고요? 성능 좋은 디젤 엔진이라고요? 이건 침대란 말이에요. 침대. 이 고장난 트랜지스 라디오가 어떻게 무전기란 말이에요? 내일 난 여기서 떠나겠어요. 상처라고 말하지만 난 상처보다는 아직 상처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신에 입은 상처보다도 생명의 전부보다는 즐거운 거예요. 이건 포리하는 배가 아니라 진공의 방이란 말이에요. 죽어버린 사람들의 무덤 속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시골 주지의 막내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새빵 아주머니는 칫솔이니 만년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데, 그리고 이 스타킹이 침대 곁에서 나왔어. 왜 나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죠? 참 그렇군. 하지만 가는 게 좋겠어. 시내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그걸 알았어. 우린 어차피 남이었다는 걸 말이야. 난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기적 속에서 살아있는 줄만 알았지. 우린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 그런데 짐을 챙기는 걸 보니 역시 신의 물건과 내 물건은 처음부터 질서정연하게 갈려져 있었어. 섞이지 않고 말이야. 자, 이 칫솔, 이건 내 거야. 이 양말, 이건 내 거지. 이건 신의 거야. 그렇지. 이건 처음부터 타인의 물건으로 보였어. 허물처럼 벗겨져서 흐느적거리는 이 스타킹. 그래, 처음부터 이건 타인의 물건이라고 난 생각했었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 계속하시오. 저는 그때 갑자기 그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른 살 먹은 어린이, 보호자가 필요한 병든 사람. 그래서 그 손을 참아 놓을 수 없었네. 우린 언젠가 떠나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설을 쓰세요. 그 편이 상상의 세계를 실현하는 데는 쉬울 거예요. 난 딱딱한 육체를 가진 젖먹이 동물이에요. 누에처럼 아름다운 비단과 나방으로 변신하는 재주가 없는 동물이에요.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어떻게 끝나죠? 역시 주인공은 수염을 기르지 않나요? 그래. 난 소설을 쓰겠어. 이번만은 타인을 돕는 것이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비극이 되지 않도록 하겠어. 왜 그랬을까? 당신이 밤이라는 것을 난 원할 수 없어. 얘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소설 말이야. 장군의 수염은 비가 오는 어느 여름밤에
안개 속에서 실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육결을 걷는다. 무슨 바퀴가, 살이 부러진 바퀴가 털기처럼 둥둥 떠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바퀴를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엔 솜털 같은 수염들이, 피에 젖은 솜털 같은 수염들이 그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때 그는 보았다.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이상한 자동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로 그를 비추며 달려오고 있는 것을. 운전수의 얼굴은 장군의 수염에 덮여 볼 수가 없다. 골목길로 피하려 했지만은 브레이크를 밟는 쇳소리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쓰러진 것이다. 비가 오고 있었다. 짙은 안개였다. 그는 사라져가는 자동차의 불빛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 수염 때문에 난 죽는 거다. 수염을 기르지 않은 최후의 인간의 얼굴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다.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빛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날 밤에 빛나던 그 빨간 촛불 같은 것들이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그 불빛들이 유치원 아이들의 얼굴로 바뀐다. 그들은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다. 학예 회 때처럼 애들은 종이로 만든 수염 같은 것을 달고 있었다. 그는 어린아이들의 수염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는다. 그는 죽은 것이다. 세븐스베이, 세븐스베이를 아세요? 인간은 일곱 개의 가면을 쓰고 남과 어울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풀을 일곱 개나 쓰고 진짜 모습은 맨 속에 감추고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가령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꺼풀을 벗겨줍니다. 또 가령 애인이 한꺼풀을 벗겨주고, 학교 선생님이 한꺼풀, 친한 친구가 한꺼풀, 여섯 번째는 자기가 뺏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수사관이라도 그 이상 더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죠. 그러나 나머지 한꺼풀은 누가 뺏기느냐?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할 때 이미 그런 죽음을 합니다. 그를 쓴다는 마지막 희망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했을 겁니다. 아, 수도 꼽지 않아 창조지 못하는 사람이 연탄 뚜껑이라고 안 늘어났겠어요? 어쨌든 현 사회생활을 해낼 만한 친구가 못 되거든요. 실직을 했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타로니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 아니, 땅에 복수를 한 거예요. 그를 죽인 것은 땅입니다. 플렉스로 그는 죽은 것입니다.
모든 진술 조서를 불살라버리죠. 수사는 이걸로 종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서를 쓸까요?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야 명백하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신분열에 의한 자살. 그래, 명백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고서를 쓰게. 이놈들! 놔라! 놔! 아, 대선을 내놔! 자, 그냥 가요. 어? 자, 뭐야? 글쎄, 내 글쎄, 돈을 뺏으려고? 아, 글쎄, 아, 내가 그래 미쳤다고? 아이, 안 미쳤다! 난 안 미쳤어! 아이, 이놈들이 나를 끌어가, 이 도둑놈들이! 누구요? 내 대선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야, 이놈들이! 아, 저기 가요! 날 도와줘요! 날 도와줘요! 날 도와달라 말이에요! 네! 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안녕하셨습니까? 또 뭐가 알고 싶다고 오셨어요? 난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건 3월 26일 밤 한 남자가 죽었다는 거, 그것뿐이에요. 지금은 5월이에요. 그때는 찬바람 소리뿐이었지만 지금은 꽃이 피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시간도 멈춰버리죠. 그이는 그날 이후로는 더 살고 싶지 않아서 죽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이의 희망대로 우린 그일 잊어버려야 해요. 돌아가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자신을 잃고 있을까? 미난 형사, 도깨비 잡는 형사,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갑자기 뛰어든 이 하찮은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나는 범인을 보았다. 그는 수갑을 채울 수도 없고 법정에 피고색에 앉힐 수도 없다. 고독이라는 놈, 그놈은 갑자기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찌른다. 어두운 밤, 비가 내리는 밤에 축축한 골목길에서 서성거리다가 방문 틈으로 들어온다. 혼자 누워있는 침대에 시트를 젖히고 가슴을 찌른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집에 선물을 들고 간다. 아이들이 기뻐하겠지. 애편에도 기뻐.